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온 그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수수하고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은혜와 축복의 시비로 온라인과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정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반민 관계자분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개인 강력과 철저한 위생으로 공동생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이대로 바꾸어진 생활 환경을 지켜내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수험생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시어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이 잘 생각나게 하시고 건강한 정신력으로 자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경교회 성도님들께도 함께하소서. 각자가 처한 환경과 생활이 다 다릅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도 건강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이든지 어떠한 형상이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가족과 친구가 부족하더라도 사회생활의 여정이 우퉁불퉁하더라도 나 자신 이대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환경이 맑고 밝고 건강해야 행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영적으로 연결되어서 어떠한 고난과 좌절이 오더라도 말씀으로 이겨내고 회복되는 영적 디지털은 무장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우리의 세상은 디지털로 전선으로 획일적이면서도 나누어져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것을 찾아 연결하고 본인의 길이 아닌 전선으로 지혜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공동의 성도님들이 각자가 처한 환경과 생활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고 말씀으로 지혜로운 길을 이어나가는 인생의 동반자로 주님과 함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교회는 사람에게 이롭고 선한 사역을 이어나가는 공동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도
예배학교 소식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8일이 대입 수능일이고 이미 수시 입시는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명단을 확인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일 목요일날 당일날은 기도회는 따로 진행을 하지 않지만 기도실은 개방합니다. 방역수칙상 기도회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실만 개방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교제 소식입니다. 우리 구재유 변호사님 고관절 수술을 하셨습니다. 지금 회복 중에 계시고 구민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치유하심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른 전할 소식 없으시면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성경 공독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위드 코로나 시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못 배웠던 그러나 평소에 정말 보고 싶었던 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게 돼서 참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약 2년여 동안 우리는 참으로 생경스러운 환경 속에서 먼저 신앙으로 교회 중심의 신앙을 흔들리면서 또 수많은 목회 교회에 타고난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도 받았지만 교회 공동체성도 많이 약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만남과 공간의 제약으로 오는 외로움과 삶의 피로감이 누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이겨오셨습니다. 감사의 달 11월을 맞이하며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시간을 통하여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더욱 영혼이 강건해지고 범사가 잘 되는 삶의 발걸음을 내딛으시며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강건해진 영혼으로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축복해주며 하나님을 더 영혼있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하나 되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게 해주셨고 또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해져야 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인간이 자
자연 법칙을 발견하기도 전에도 별들이 자기 궤도를 지키면서 빛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인식한 사람은 그 누군가가 이 대자연을 운행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영웅들이 흥망성쇠를 보면서 역사 이면에서 그 누군가가 다스리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포함한 세상 만사를 다스리는 그 무엇, 그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근원적인 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에게 만사할 형통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좌절과 낙심 그리고 고난과 환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성도의 신앙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문제를 상고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신명기에서 모세는 출애굽 2세들에게 이제 드디어 모압 평원에 이르러 눈앞에 펼쳐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면서 지난 날들을 회상합니다. 지난 날을 회상하는 모세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출애굽 2세들이 복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설교에는 모세의 꿈, 비전이 실려있습니다. 그 꿈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꿈이었습니다. 8장 1절 본문의 서론입니다. 본문은 아주 짧지만 이스라엘의 삶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서론적으로 해설해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본문이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얻을 생명과 풍요, 번영과 축복이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생명과 번성이 주어져 있지만 그것이 저절로 이스라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여부에 따라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삶은 생명과 번영에 다다를 수도 있고 반면에 사망과 패망으로 곤두박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출애굽 2세들에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지난날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과거를 소환합니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하십니다. 광야 생활 참으로 얼마나 배고프고 헐벗고 고달픈 생활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스스로 선택하여 걸었다는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광야길을 걷게 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곧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광야라는 거친 생존의 공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낮추시며 시험하시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고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미래를 준비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호렙산에서 모압 평원에 이르는 광야 생활은 폐역한 출애굽 1세대를 심판하는 여정이 되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이 기간을 이용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은 것은 그 좋은 예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손으로 음식을 장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 만나로 연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나를 먹었기에 광야길을 무사히 통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이랑 40년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모세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다른 나의 노력과 뛰어난 지식과 능력, 탁월한 인간관계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노력할 수 있는 열심, 뛰어난 지식과 능력, 좋은 만남을 주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나다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여기 모압 평지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순종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과 4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두루뜨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에게 음식의 만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물도 의복도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거친 광야길을 걸을지라도 발이 두루뜨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광야 학교였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거친 곳입니다. 광야는 고난의 현장입니다. 광야는 아무런 이정표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런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일종의 어떤 학교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을 터득있게 했던 것이 광야 학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누구나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겸손이란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교회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십시오. 모세는 과거를 회상하며 2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에는 지난날들의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섭리가
지난날의 그 거친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과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그렇게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항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성도들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묻고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상황을 섭리하신 그리고 상황을 허락하신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 곧 합력하여 섭을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만나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왜 광야 생활 40년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고백한 것인가? 그것은 2절 중반절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광야 무당 40년의 은총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를 낮추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낮추시기 위하여 일부러 광야 무당 40년을 걷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낮아지게 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40여일이면 충분히 갈 길을 40년이 걸렸어요. 왜 광야 유람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유람 40년이라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는 훈련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겸손, 낮아짐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겸손, 낮아짐, 곧 자랑, 교만, 거만, 오만, 자고의 반대입니다. 이 겸손과 낮아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세워가는데 아주 중요한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회개한 사람에게 맺어진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불쌍히 여겨주심이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음을 얻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종교에 있어서 첫째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 했습니다. 첫째는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겸손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만난 고난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2절부터 6절에 보면 낮아지게 하시는 섭리 속에 모두가 묶여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 2절에 하나님은 낮추셨습니다. 그 다음은 낮추시며 3절에 줄이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낮추시며 4절에 의로움을 헤어지며 발이 부르트게 하셨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낮추신 5절에 징계하신 것처럼 대하셨습니다. 본문에 이어 준 자연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디까지 낮아지게 하셨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혹독하게 낮추셨다는 것입니까? 3절 중반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는 삶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 하는 일에 빨간불이 켜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생활에서 화목과 행복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생활하면서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흔들리고 파산할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진로가 막히고 실직되는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나 재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과정 중에 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 거라 라고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간과 함께 유독 사랑하는 이들과 사별해야 했고 사고와 진동으로 고통해야 했고 여러 가지로 아프고 힘겨운 고통스러운 시간을 많이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기는 어려운 시간, 고통의 시간을 맞이하면서 회개를 고백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은혜를 바라게 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며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회개하고 질병을 앓게 되면서 잃었던 기도의 삶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서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를 고백하도록 사고를 당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모두 어려움을 통해 낮아진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혹시 여전히 어려운 문제,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감사를 잃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중에 삶의 궤도를 수정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징계는 상처와 실패가 아닌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라고 하셨고 7절에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배우하시나니 10절에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거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성도들을 평안한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고통과 질곡의 현장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그를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더욱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어 가시며 더욱 하나님을 겸손함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뜨거운 그 사랑, 그 섭리, 그 은총을 만나며 감사로 또 성숙해가는 11월에 감사드리며 성숙한 믿음으로 교회와 가정, 나라와 민족을 일으켜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 땅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준비하는 성도,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지게 되어 힘겨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진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모두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몸이 점점 쇠약해져가는 성도들, 영혼을 강건케 하시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 유학 중에 있는 성도들, 꿈과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학, 수능을 준비하는 13명의 학생들,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로 응원하는 교회학교 교육자들, 사역자들, 교사들, 저들의 가족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와 섬김을 연락받으시고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위해 축복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화목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다가간 눈교통하심,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